네, 오늘은 듀오로 갑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둘이 또 앉아갖고 기능을 진행하게 됐네요. 오늘은 저희가 렉탐도 있으니까 하루 종일 둘이서 같이 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병원 선생님이 갑자기 배탈이 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본격 요양을 하러 네, 잠깐 그렇습니다. 가시고 저희가 오늘 그 빈자리를 맡아서 둘이서 오늘은 쉐터를 진행을 쭉쭉쭉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뭔가 약간 촬영장이 조금 조용하네요. 네, 허전합니다. 허전합니다. 네, 선생님 어서 완쾌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총 씨와 오늘 함께 리뷰해볼 기타는요, 저번에 했던 그 쉐터 커스텀샵 시리즈 네. 쭉 이어서 할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쉐터 커스텀샵을 세대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쵸, 웸블리 그 세대가 네, 웸블리 험싱싱 모델이었는데, 요것들이 뭐 다 9, 19, 9.5, 19.5 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셋 시리즈에서도 유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게 됩니다. 일단은 스펙이 좀 많이 달라져요.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고요. 네. 그때는 이제 할인 적용 가격이 392만원이었는데 지금 이 선셋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로즈우드가 433만원, 메이플이 423만원으로 기본 둘 다 400이 넘어가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탑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공정 때문에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죠. 좀 더 화려하죠. 클래식 네네. 그 모델보다 조금 더 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렇습니다.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탑에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 바디가 엘더가 아니고 스완패시입니다. 네, 아, 애쉬? 스완패시? 네, 그렇습니다. 넥은 넥은 이제 지난번에 웸블리가 로스티드 메이플, 이거는 로스티드 그냥... 아니고 그냥 메이플. 그리고 헤드머신은 저번이 쉐터 락킹 6 아니 이번이 쉐터 락킹 6, 저번이 네. 곧또 빈티지 락킹 튜너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판이 마카살 에보니에서 이번에는 메이플과 로즈우드로 두 가지 버전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22프렛까지 있고요. 그리고 픽업이 이제 원래 그 웸블리에서 사용되었었던 게 파사데나 시리즈였잖아요. 파사데나 니켈 이거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예전에 이미 그 커스텀샵 재팬 거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슈먼슈라고 막 우리가 노벨존의 뒤를 잇는 막 슈먼슈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슈먼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락, 몬스터톤, 슈퍼락 이렇게 하고 네. 험싱 헌 모델이었고 험싱 씨 모델에는 슈먼몬이 들어갑니다. 슈먼몬, 네. 슈먼몬, 몬스터톤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브릿지는 쉐터의 풀크롬, 네. 풀크롬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스펙은 이거랑 동일하게 다섯 대에서 지판만 톡톡 바뀌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 컬러가 다르고요. 네. 색깔이랑 그 디자인적인 그런 부분과 그리고 로즈우드 메이플의 딱 요런 차별점 여기에만 포인트를 두시면은 전체적인 색감은 다 비슷할 겁니다. 네. 그냥 쭉 다섯 대를 연속으로 시리얼 넘버별로 사운드 체크하는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요. 뭐 이미 그리고 스펙을 다 살펴봤잖아. 네. 다른 스펙들을. 그 뭐 다른 이야기 약간 해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쉐터 그 대표님하고 좀 연락을 하다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저도 새로 알게 된 정보인데 저희가 이제 트레디셔널 웸블리 할 때 제가 그때 리뷰할 때 아 써의 그 느낌이 난다 했더니 실제로 픽업 마스터 빌더 중에 써에서 계시던 분이 있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귀가 되게 예리하신 것 같다고. 아, 그래서 써 느낌이 날 거라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막 댓글창에서 엄청 막 싸우시는 내용 중에 쉐터랑 ESP는 뭐 픽업을 통일하고 공유한다. 예를 들어서 재팬 라인에서 봤을 때 절대로 공유 안 한답니다. 그게 자기네들 그게 있어서 절대로 서로 비밀 같은 거를 발설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렇군요. 뭐 이런 깨알 정보 네. 알려드리면서 섹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써와 실제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출처가 있었다 요 네. 얘기를 드리고요. 자 5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개괄 알려드릴게요. 뭐 방금 전에 봤었던 그 기본 바뀐 스펙들 얘기 드렸던 거 그게 다 5대 다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첫 시간 요거는 이제 블랙 체리 메이플 네. 블랙 체리 색상의 메이플 지판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예뻐요. 네, 다음 시간에는 블랙 체리의 로즈우드 433만원 그 다음에는 트랜스 스카이블루의 메이플 그 다음에 트랜스 스카이블루의 로즈우드 마지막 시간에는 색상이 이거 터키석 터쿼즈 터쿼즈 네.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쿼즈 로즈우드 해서 이렇게 다섯 대를 연속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빼먹고 갔던 상세 세부 수치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23만원의 가격, Made in USA 98.5cm의 전장, 3.5kg의 무게, 44플러스 2mm의 두께, 75mm 12프레트 뒷둘레, 퀼티드 메이플탑에 선페쉬 바디, 메이플 넥, 통넥이죠 이거? 아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올라갔네요. 네, 뒤쪽에 스컨크라인이 없군요. 네. 네, 올라가 있습니다. 쉑터 락킹 6 헤드머신, 그리고 네, 프레스 22프렛 슈몬몬 이렇게 네. 네, 살펴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픽업을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거 뽑히는 여기가 뽑혀가고 톤 스플릿이 되는데 톤 빼게 되면은 여기 이제 스플릿이 되잖아요. 네. 스플릿이 되면서 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얘 브릿지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게 네, 되면서 미들의 막 양쪽 옆에가 막 같이 나오고 네. 막 이쪽 넥 쪽이 여기 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커스텀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상세 스펙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어디가 구동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 그냥 아까 때려본 결과 톤이 다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뽑으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톤들을 그냥 위치로 기억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10개씩 다 들려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럼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10개씩 다 들려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1단부터. 네. 소리가 시원시원하죠? 전 시작터는 항상 미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3단이 짱짱하네 지금 돌아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3단 밸런스가 졸려. 네.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 네. 네. 뽑고 하겠습니다. 네. 야생야생해지죠. 저렇게 미들로 놓으면 미들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양쪽 옆에 애들이 네, 따라오게 되는데 네. 네. 톤이 많이 달라지죠. 완전 다네. 눌렀다 뺐다 한번 해볼게요. 미들에서 네, 이렇게 빼면 이렇게 4단 네. 전반적으로 그냥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네.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해요. 네. 5단 체크. 아우, 갈 길이 멉니다. 마샤. 네, 진짜 갈 길이 이제 반 왔네. 네.
그렇죠. 힘센 소리. 네. 뽑고 네. 네, 다 들어봤습니다. 이 소리가 그 웸블리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더 절삭력이 좋다 그래야 될까? 이렇게 살짝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이 약간 숫돌로 이렇게 갈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래서 엄청 침투력이 되게 짱짱하게 귀에 꽂히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뭐 힘이 좋은 네. 사운드가 그냥 잔소리 나고 있죠. 톤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이게 힘이 좋은 소리도 얻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팝 음악 할 때 영롱한 소리 그죠? 진짜 항상 느끼지만 미들이 참 정말 물건이에요. 네. 시계즈 그리고 레드락 강력하죠. 네. 마샬 기회나 한번 들어볼게요. 6인데 한 8까지 올려볼게요.
네, 좋네요. 오, 마샬 개인 진짜 멋있다. 그죠? 그냥 센 개인이 이 정도 이거 너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퀄리티네요. 와, 진짜 마샬의 좋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네, 들어볼게요. 아하. 저는 이제 뭐 마샬에 왔을 때는 레드락 한 거보다 아까 마샬 자체 개인이 네,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클린은 뭐 개인적으로는 팬더 쪽이 조금 더 네, 멋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팬더에서는 클린 톤으로 엄청난 역량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샬에서는 또 개인 톤으로 화끈하게 네, 역량을 보여준 기타 선셋 커스텀 같이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멋진 연주 한번 듣고 와서 마저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때요, 연청 씨? 직접 쳐본 그 뭔가 연주자로서의 그 웸블리하고의 비교를 살짝 해주신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되게 다른 구심점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웸블리랑은 사운드 기조가 너무 달라요. 맞아요. 너무 다르고 근데 진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쉑터를 처음 계속 이제 그 리뷰했을 때부터 느낀 거지만 확실히 한국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못했던 브랜드구나라는 거를 계속 치면서 생각하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좋은 기타에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써나 뭐 타일러나 이런 악기류들이 지금 가격대가 500만원 뭐 600만원대 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지금 뭐 당연히 뭐 400만원 중후반대도 있는 걸로 알기는 아는데 있기는 클래식 네, 모델들 근데 지금 이렇게 탑이 올라가고 맞아요. 그 이런 이제 뭐 그러니까 써에서는 스탠다드 커스텀 모델쯤이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400만 원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저 정도 스펙이면 600 넘어간다 봐야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물론 여러분 400만 원 초반대 가격이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절대 아니지만 그 같은 이제 류의 기타 중에 그 어느 정도 레벨을 올라가고 그런 소리류가 나야 되는데 이 정도 스펙이면은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뭐 그거 아니어도 다른 저렴한 기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있지만 사운드 퀄리티가 과연 그럼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쉑터 커스텀 이 선셋 자체가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기타다. 있고 저는 이거 400만 원이면 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은총 씨는 웸블리보다는 선셋 쪽에 한 표를 더 주시는 걸로? 스펙 자체가 좀 더 저는 가성비로 치면 오히려 선셋을 더 주고요. 아. 왜냐하면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뭐 개인적인 성향은 이제 약간 클래식, 클래시컬한 거를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맞아요. 하지만
둘 다 갖고 싶다는 거. 맞아요. 가격이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 선셋으로 오는데 한 30만 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되는데 30만 원을 얹었더니 사은품을 이만큼 주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맞다. 이거는 10가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 그게 너무 다채롭고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분명히 은퉁치처럼 뭐 깔끔하게 뭐 그런 클래시컬한 모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쟁여놓고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선셋 쪽으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이 400만원대 초반의 가격이 사실 레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 정도가 되는 그런 사운드라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런 사운드인데 이 정도 사운드를 무자랑 게 없어요. 맞아요. 레코딩용 전문 기어 브랜드에서 살려면 600 정도는 예상하셔야 된다가 오늘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뭐 시리얼 넘버 바꿔가면서 그냥 쭉 모니터 해볼 건데 네. 약간 뽑기 차이 뭐 이런 데서는 네. 약간의 사운드 차이를 여러분들 캐치하셔서 아, 난 저 색깔, 나는 저 사운드, 로즈우드, 메이플 이거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뭐 그냥 계속 치기만 할 거예요. 네, 네. 그냥 이제부터 칩니다 그냥. 네네. 네. 그럼 은총 씨 한 줄 평을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한 줄만 드리겠습니다. 그레이트 다간 GX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레이트 다간 GX요? 네, 모든 거의 합체. 아~ 최종 합체 본이죠. 야, 근데 다간을 알려나? 아, 모르나?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레이트 다간 GX를 모르시면 네. 저기 가오가이거. 가오가이거는 알까? 가오가이거도 모르나? 트랜스포머 최종합체 이렇게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트랜스포머 최종합체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레이트 다가는 모른다. 어 그레이트 다가는 모른다고? 슬프다. 다른데 번호 알아? 그레이트 다가 번호도 모르는데 오늘 알겠어. 자 그럼 저는 마샬의 개인 톤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쉥마 약간 생마 같은 느낌 살짝 쉥마 쉥마 이렇게 들으려고 하긴 쉐터는 마샬이다. 쉐터는 마샬이다. 네. 아, 영어로요. 쉐마. 네, 점수 보고 올게요. 야, 이거 뭐 너무 좋다. 저는 좋은데 뭐 비싸지만. 저는 200만 원 아껴서 이 학기 살 수 있으면 이거는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19.5. 네,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도 없고 가격이 싸지는 않으니까 가격이 싸지 네. 않으니까 일단은 뭐 0.5를 내리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만점짜리 기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우리 일어나야 되죠? 네, 선생님 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은총씨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은총씨가 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은총씨가 아 잠깐만 큰일 난다. 아이고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